우리 기술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는 그 자율주행차가 되겠는데요. 이게 이제 레벨 4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서도 주행을 하는 순간이 되면 차량의 차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그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라이다나 또는 영상으로 내가 어느 차로에 있다라기보다 차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. 내가 차로를 바꾸면 바꿨다는 걸 볼 수 있지만 도대체 몇 번째 차로에 있는지는 보이지 않아요. 이유가 뭐냐면은 차가 아무 차도 없는 상황이면은 카메라 가지고 볼 수 있겠죠. 근데 분명히 도로에는 나 말고도 많은 차량이 다닌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차로가 안 보여요, 사실은. 바로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저가이면서 확실한 방법은 위성항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GPS에는 두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장비는 코드라는 신호를 이용을 합니다. 정확도가 떨어지죠. 내가 어느 도로에 있다는 것도 파악하기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차로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쓰기 쉬운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코드를 쓰지 않고요. 쓰기 어렵지만 성능이 좋은 캐리어를 썼습니다. 캐리어를 쓴다는 것은 뭘 해줘야 되냐면 지상에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. 지상에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거기서 보정정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보정정보를 만들어서 사용자한테, 즉 내비게이션한테 전달을 해주면은 내비게이션은 GPS 신호 받고 이 보정정보 받아가지고 믹스를 해서 복잡한 계산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동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저가형 수신기여야 됩니다.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면서 쓰기 편리하게 만든 게 저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위치값이 과연 그러면은 항상 정확하냐 맞느냐 이걸 또 저희가 봐줘야 돼요. 왜냐면 우리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. 그게 신뢰성 향상 기술입니다. 그게 저희 기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희 기술이 잘 쓰여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안한 자율주행차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